코로나19의 확산 여파로 지난 주말부터 5명 이상 사적 모임이 금지되고 코로나19 백신 미접종자에 대한 식당과 카페 이용이 제한되고 있습니다. 그런데 점주가 없는 무인 카페와 편의점의 경우에는 방역 관리가 소홀하다는 지적이 나오고 있습니다. 윤경보 기자의 보도입니다. 포항 남구의 한 무인 카페입니다. QR코드 인식기와 수기명부가 비치돼 있긴 하지만 안 해도 그만, 강제성이 없습니다. 업주나 종업원이 상주하는 일반 카페와는 달리 백신 접종을 하지 않았더라도 카페를 마음대로 드나들 수 있는 겁니다. 방역수칙을 지켜가며 영업을 하고 있는 측에서 보면 형평성에서 문제가 불거질 수 있는 대목입니다. 저로서도 혼자서 일하는데 손님들 일일이 체크하랴, 메뉴 만들랴, 주문 받으랴 너무 힘들거든요. 근데 무인 카페 같은 경우에는 그렇게 손님들이 아무 제재도 없이. 무인 편의점의 사정도 크게 다르지 않습니다. 음료수와 라면, 아이스크림 등 팔고 있는 음식의 종류가 다양해 방역 패스가 적용되기는 마찬가지입니다. 그러나 무인 카페와 마찬가지로 관리자가 없기 때문에 코로나19 백신 접종을 받지 않은 손님들도 자유롭게 출입이 가능합니다. 특히 초등학생 등 백신 미접종자들이 수시로 드나들며 마스크를 벗고 음식물을 섭취하기 때문에 확진자가 다녀갈 경우 방역에 커다란 구멍이 뚫릴 수 있습니다. 관리 주체인 지자체도 이 같은 상황을 알고 있긴 하지만 미접종자의 출입을 막을 수 있는 방법이 없어 골머리를 앓고 있습니다. 전자출입 명부나 또는 안심권을 사용할 수 있도록 조치를 이렇게 취하라고 말씀을 드리고 있는데 사실상 이용자들이 그걸 잘 안 지키는 경우가 많죠. 무인 카페다 보니까. 방역패스 적용 대상 시설임이 분명한데도 사람이 없이 운영되다 보니 백신 접종 완료 여부를 확인할 수 없는 무인 카페와 무인 편의점. 포항시는 무인 시설 업주들을 상대로 전자출입 명부와 안심콜 등 출입 여부를 확인할 수 있는 장치의 설치를 독려하는 한편 방역수칙을 어긴 이용자를 처벌하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습니다. HCN 뉴스 윤경보입니다.